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인데요. 우리 옆 분들에게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10월을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달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쁜 한 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세 가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산다. 둘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산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 경외, 내일 일을 모르는 것,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축으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톨스토이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처음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자기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올바른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질그릇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처럼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건 상당히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그릇은요, 쉽게 깨집니다.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톡 치면 깨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고 쉽게 깨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가운데에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저는 너무 잘 들립니다. 앞쪽 모니터가 좀 큽니다.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가운데에 대중목욕탕 있잖아요. 그 다른 나라도 목욕탕은 있습니다. 사실 목욕탕이라기보다는 보기는 하지 않고 뭐 온천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그 목욕탕의 독특함이라 그러면 때를 민다라는 거죠. 때를 민다는 것이고 또 뭐 때를 밀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온대요. 근데 어떤 관광을 오시냐면 때밀이 관광, 일명 때밀이 관광을 오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이태리어도 없는 이태리 타월이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 밀었을 때의 상쾌함이 있으시죠? 그 개운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뭐 항상 그렇지 않았다가 한국에 왔는데 때를 밀어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자주 목욕하고 자주 때를 미니까 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따뜻한 물에다가 한 30분 푹 담궈놨다가 때를 밀면 라면 면발처럼 나오는 거예요. 라면 면발처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목욕탕에서 때 밀어보셨지만 때가 또 안 나오면 그렇게 또 재미가 없어요. 사실 좀 나와줘야 이 목욕탕 간 그 아깝지도 않고 야 내가 이 목욕탕 왔구나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라면 면발처럼 쭉쭉 밀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야, 내 몸에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때를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넣어줘요. 기념품. 한국 관광온 기념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되게 상쾌하잖아요. 개운합니다. 그리고 일본 갔다가 다음에 올 때 한 명 전도해서 와요. 야, 한국에 갔다 이런 거 있다더라. 되게 좋더라. 근데 여러분, 그 혹시 때 뭉쳐놓은 거 냄새 맡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때 냄새 맡아보면 흙냄새 비슷하게 납니다. 흙냄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앉았는데 흙냄새가 난다? 1년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1년 숙성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흙냄새 나는 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흙냄새 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아담은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사람이란 말 뜻이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흙이란 뜻입니다. 흙.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흙처럼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 이게 아담이라는 말에 다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한없이 약해요. 손톱 짧게 잘라본 적 있으세요? 그거 되게 불편하시죠? 그 손톱 조금 짧게 잘랐다고 되게 불편하세요. 그리고 이게 그 신발에 모래알갱이 하나만 들어가도 걷는데 되게 불편하시죠? 그죠? 여름철에 발바닥에 모기 물려보셨어요? 그거 정말 사람 미치고 환장합니다. 발바닥에 모기 물리면 긁으면 시원해야 되는데도 간지러워요. 발바닥이라.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가 있어서 그렇지 무기 없이 맨몸으로 싸우면 사자한테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또 약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보면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야 다윗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고 야 어쩜 저렇게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골리앗을 향해서 10대인 꼬마가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멋지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윗 안에도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정죄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정죄하는 거. 세 번째는 뭐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성숙한 게 뭐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을 보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아들 암눈이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죄를 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 일이 있었음에도 알아도 무시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일 때문에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때에는 다윗이 뭘 하느냐? 이 압살롬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너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용서잖아요. 용서라는 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품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은 마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다고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니까 무시하기도 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되게 치사해요. 되게 비겁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구라 그러라? 누이라 그러라. 왜요? 자기 죽을까 봐? 그러면서 아내를 팔죠. 그러면서 잘가 그래요. 잘가. 그러면서 집에 가서 흑흑 울죠. 여러분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 있냐. 멀리서 봤을 때는 다 완벽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아는 게 영적으로 유익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게 영적으로 유익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모든 인간이 허물이 있고 유혹 앞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에게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짐 나간 둘째 아들 보시면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나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는 이 교만함이 바싹 깨졌을 때,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의 실존을 만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들을 향해서 열등감도 있습니다. 아, 나 이렇게 부족할까?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만함이죠. 열등감과 교만함이 생기는 건요, 내가 누구랑 비교해서 생깁니다. 그죠? 저 사람과 비교했더니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생깁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내가 그 바라보고 있는 이 기준이요, 사실은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보면 우리의 뭐만 보이죠? 죄만 보여요. 우리의 연약함만 보입니다. 이 추악함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존재는구나, 이 실존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존을 깨닫고 나의 소망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이 혹여 실수하거나 그 사람 안에 어떤 연약함이 보여도 용납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깨지기 쉬우니까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100점짜리 남편 있다 없다요? 없다요. 어떻게 잘 아시죠? 100점짜리 아내 있다 없다요? 없다요. 100점짜리 아내 없다, 100점짜리 남편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돕는 배필로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도와서 남편을 100점 만드는 것이고 내가 도와서 아내를 100점 만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부부를 부르신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남자는 완벽하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아우, 성격도 좋아요. 아우, 되게 또 믿음도 좋아요. 게다가 직업도 좋아요.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자란 게 안 보였을 뿐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모자란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완벽하지 않아요. 형제들의 착각은 뭐냐? 자매들이 정말 천사인 줄 알아요. 이슬만 먹는 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죠? 잠잘 때 코를 고는 자매를 만나요. 막 이를 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갑자기 멀쩡히 있던 눈썹이 사라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없던 눈썹이 또 아침에 생겨요. 와, 그럼 무섭죠. 이제 무서워.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100% 완벽한 남편, 100% 완벽한 아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질그릇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용납과 용서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뭐냐?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의 그릇이 아니라 내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밥을 담았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밥그릇이에요.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보물상자예요. 만약에 오물을 담았으면요? 오물통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냐? 그릇 싸움이 아니라 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내가 무슨 그릇이냐? 이 싸움이 아니라 담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그릇에 뭘 담아야 하는가? 7절을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릇에 뭘 담으라고요? 보화를 담아라. 보화를 담아라.
우리의 그릇에 보화를 담으면 어떤 일이 난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담아야 할 보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영적인 가치들을 담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고,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 보면서 언제 존경할까요? 언제? 그들 안에서 영적인 가치들이 보일 때입니다. 영적인 부유함들이 흘러나올 때예요. 믿음의 부요함, 소망의 풍성함, 사랑의 능력이 터져나올 때 우리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세상은 돈, 권력, 명예, 학벌, 외모, 여러분 이런 게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힘은요, 믿음의 부요함이에요.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세요. 돌 던지는 사람들 막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자기를 돌 던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 어떤 얼굴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온갖 인상 쓰면서 억울하다고, 내가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럽니까?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유함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봐도 요셉처럼 인생이 꼬이고 꼬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와 눈물, 또 억울함으로 얼룩진 인생이잖아요. 요즘 정신과 치료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 정신과 진료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남의 탓이에요. 항상 남의 탓. 남이 그래서 그런 거야. 환경이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가난해서 그런 거야.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의 탓을 한다는 거의 뿌리는 뭐냐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지금 이 일을 겪어요. 이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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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통하고 그 억울함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신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는 거죠. 요셉이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억울함을 묵상하면요, 요셉의 인생이 망가져야 됩니다.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포자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도 좀 골탕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복수 대신에 뭘 선택해요? 용서를 선택합니다. 형들을 용서해요.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첫 번째 아이 이름을 므낫세라고 줘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음입니다. 잊음. 잊겠다. 이러면 뭘 잊고 싶은 걸까요? 뭘 잊고 싶어요? 지금까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면서 겪었던 아픈 시절들이 있죠. 눈물로 보냈던 그 시절들, 또 형들을 향한 이 분노, 이 배신감, 잡히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뭐 이런 마음들, 이 복잡한 마음들 있겠죠.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뭘요? 그 시간들이요. 그 억울했던 시간들, 눈물 났던 그 시간들을 다 잊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힘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서로 가운데에 뭐 관계 때문에 힘드실 때도 있고, 아,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험 드셨어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농담인데. 시험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되게 또 이제 막 미운 마음 생기잖아요. 미운 마음. 같이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저분이 나에게 억울한 말을 했고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분을 향한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적인 부요함은 바로 그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릇 좀 바꿔주십시오. 질그릇, 이 그릇 말고요. 은그릇 되고 싶습니다. 금그릇 되고 싶어요. 이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부유함을 담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가치들로 내 삶을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릇 싸움하지 말고 담는 싸움 합시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런가 하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승리한대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래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 안에 보화를 담으면 보화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최고로 답답한 일이 뭘까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할 때. 그렇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할 때. 그런데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지금 뭘 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 있잖아요. 저도 뭐 목회자니까 저희 청년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저도 제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걸 꿈꾸고 소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답답해요. 아,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막혔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질그릇 가운데에 보화를 닮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끔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이거 복음성가입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근데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이렇게 가사가 이게 시작이 돼요. 이게 아마 1980년도에 이제 민중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한국교회 안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민중신학 쪽에서 이 곡을 만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당시에 현실을 보면서 이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님 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계신 겁니까? 뭐 이런 토의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대학생 때 가끔 불렀습니다. 저희 선교단체 찬양집에 그게 있었어요. 아직 불렀는데 제가 언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미칠 것 같을 때. 안 그래요? 미칠 것 같을 때. 시험을 봤는데 완전 망친 거예요. 아,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제자훈련 예습 안 했다고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 형이 운동장을 열 바퀴 돌래요. 미칠 것 같죠? 이놈의 세상 뒤집어야죠.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 들잖아요. 또 어떤 때일까요? 오늘 용돈 받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날. 받았는데 오면서 잊어버렸어요. 완전 미치겠죠? 그러면 어떤 노래 부른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아, 이게 제가 오늘 인터넷에 가지고 이 찬양 지금도 있나? 이거 검색해봤더니 여러분 안치환 씨라고 아세요? 이분이 민중가요 많이 부르시잖아요. 이분의 앨범에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분의 앨범에 이 노래가, 아, 제가 가사가 좀 가사를 좀 바꿔 부르나?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미칠 것 같은 이상. 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가사도 똑같아요.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아유, 얘들이 베낀 거야? 우리가 베낀 거야? 하여튼 막 헷갈렸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여 지금 이 찬양 부르고 싶죠? 지금 마음 가운데. 이놈의 미칠 것 같은 세상. 막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세상을 향해서 막 소리치고, 막 탄식하고, 막 절망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 답답한 감옥에서 뭘 했죠?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여러분, 미칠 것 같아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시라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단단하게 묶여있던 이 닫혀있던 감옥이 열려요. 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가치를 내가 그릇 바꾸어서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삼아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있는데, 종이 한 장. 여러분, 이거 제가 구멍 이렇게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손가락으로? 믿음이 없으세요, 그렇게? 이거 이렇게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뭐 못 뚫겠어요, 이거? 제가 아무리 힘이 없기로 이건 뚫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마 못 뚫으실걸요? 아마 손가락이 부러질 거예요. 보세요.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있는 종이나 뭐 이렇게 있는 종이나 똑같은 종이 한 장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뒤에 뭐가 있고 없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이 종이 한 장 같은 존재. 그냥 손가락으로도 쉽게 구멍 뚫리는 존재.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강대상처럼 든든히 뒤를 받쳐주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릇 안에 대체 뭘 담고 있느냐? 그냥 어느 순간 뚫어도 뚫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웠을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뚫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요, 뭐냐면 하나님 모시면 강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시면 강해집니다. 하나님 모시면 멋져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강한 인생, 멋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질그릇이고요, 보배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었기에 자기는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보배 되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아요. 핍박과 버림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고 깨어지면 그 그릇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그릇은 다 사라지고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너의 그릇을 깨서, 너의 그릇을 깨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죠? 그릇도 좋으면 좋겠고, 그릇 절대 안 깨지면 좋겠고, 그 그릇 안에 예수님도 담겨 있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을 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왜요? 괜찮다고요. 우리의 그릇이 깨져도
우리의 그릇을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보배가 온전히 보여질 수 있다라면 그것이면 하나님 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몸에 짊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몸에 지어지고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지어지면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없으면요, 매일마다 꿈틀거려요. 내 자아가 그릇 자랑하고 싶어서, 내 그릇이 더 빛나고 싶어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뭘 등에 짊어지고 있니? 넌 지금 등에 뭘 짊어지고 있니? 그러면 우리의 등에 십자가가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실패였나요?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죠. 십자가로 이 땅에 구원이 임했고,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을 등에 짊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릇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담는 싸움이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들을 담으셔야 됩니다.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고, 복음을 담고, 기도와 말씀을 담아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 안에 내 자아는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 그릇은 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이 우리의 삶을 드러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생명되는 그러한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고 깨지고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질그릇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되신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